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탈북 스토리를 지금 280만 명이 봤거든요. 탈북 스토리 280만 명이 봤는데, 유튜브에 보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종종 이런 얘기들 나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그 탈북 스토리를 할때 보면,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몰랐다 그랬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몰랐고, 근데 중국에서도 학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한국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의문을 가져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근데 이상한 사람들 생각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호언증이네. 만인까지 하더라고. 호언증이래.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 근데 내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할 굳이 거짓말을 칠 이유가 있어요? 그 거짓말을 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죠? 근데 나한테 호언증이라는 거예요. 나는 타고나서 살다 보니까 호언증이라는 말또 처음 들어봤네.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이제 북한에 있어서 내가 몰랐던 거는 내가 얘기를 했다시피 북한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학교를 안 다녔고 학교를 다녔으니 내가 그리고 북한에서도 한국이라 가르치지도 않고 남조선이라 가르친대요. 엄마가 대학을 나갔으니까 가르치는 난 학교를 안 다녔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군고 시대였기 때문에 언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 어떤 말이 나오면 고발을 하고 좀 조용히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그런 말들 자체를 꺼내가지고 주고받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는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한국에 대한 걸 주고받고 할 정신도 없었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걸 알려줄 정신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기서 학교도 안 다녔지? 거기다가 내가 살았던 곳이 함경도 엄성 사이 담배 농장이지? 그럼 완전 촌이지? 그러면 내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죠? 내가 전쟁 때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남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나라인지 안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북한에서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학교 다녔잖아요.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를 넘게 다녔으니까 고등학교까지 거의 가까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네가 북한에서는 몰랐던 건 이해할 수가 있어도, 근데 네가 중국에서 학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중국에서는 한국을 몰랐던 거 말이 안 된대요. 왜냐면은 인터넷도 있고 TV도 있는데 어떻게 한국을 몰랐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된게 거의 20년 가까이 됐나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중국에 살 때는 그렇게까지 한국이 유명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설사 만약에 사회 공부를 할때 남조선이라고 가르쳤어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게 남조선이라고 말을 했어도 그게 남조선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흘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과목은 과학이랑 수학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과목들은 내가 배우지도 않고 내가 잘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얘기한 적 있지만 학교를 저는 열심히 다닌 적이 없어요. 항상 도망치려고 그리고 학교 갈 나이에 학교 가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몇번 쪽을 반복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들켜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봐봐요. 중국이랑 살던 곳이 내가 북경이긴 하지만 북경이 완전 안쪽이에요. 한족이에요, 한족. 한족 사람들은요, 한국에 대한 걸 만약에 뉴스를 통해서 뉴스 같은 거 나온다고 쳐도 번역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제 한국 번역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런 거 자체를 튼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가 살았던 집에서는. 그리고 인터넷도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인터넷을 가르쳐요. 근데 인터넷 수업이랑 체육 시간이랑 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체육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집에 인터넷 있다고 해야 된다. 인터넷 만질 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자체를 제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인터넷 항상 만졌지. 그리고 아빠가 무슨 중국 한족 아빠가 한국말을 이만큼 할줄 모르는 아빠가 한국에 대한 걸 검색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한 검색한 거본 적도 없고 TV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한국 영화를 틀은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족이 살면서. 오직 중국 드라마 보면 다 날아다니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막슉 하고 날아가고 막슉 하고 날아갔다 나타나고 막 갑자기 막 여기 가다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영화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른다는 게 한국어 자체를 내가 몰랐다는 게 호언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말 할 이유가 있냐고. 아가씨 구체적으로 남조선이 되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막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배우고 항상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족들이 다그 중국 TV 한족이 다 그렇게 한국 TV 보는 것도 아닌데 아니 한족들도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한족들 중에서도 중국 사람들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도 불구하고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온지 12년 됐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산 지가 언젠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되게 막 물건들이 엄청 막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막 한국 물건들도 되게 유명했었는데 네가 한국을 몰랐던 게 말이 안 된다는 둥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뭐 아는 모르는 걸 어떻게 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책에서 이걸 알려줬다고 했어도 설사 그거에 대해 남조선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해도 그게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어디가 붙은 건지 그게 뭔지 그게 무슨 나라인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죠? 근데 내가 엄마를 만났잖아요, 이제. 9년 가까이 이제 엄마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엄마는 감옥에 갔다가 다시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내가 연변에 살았을 거야, 연변에서. 연변에서 2달 정도 살았는데, 연변에 살았을 때는 다들 한국 드라마를 틀어놔요. 그리고 거기서는 쌀밥을 먹었어요, 연변에서는. 근데 내가 살던 한적에서는요, 오직 밀가루 음식밖에 안 먹었습니다. 만터, 뽀우즈, 제우즈 이런 식으로밖에 안 먹었어요. 빵이랑 만두랑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리고 한쪽으로는 밀가루 죽을 먹었거든요. 쌀밥 자체를 저는 한적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를 만나가지고 연변에서 그 TV를 한국 TV를 틀어놨었고, 그리고 한국 TV를 연변에서 진짜 많이 봐요. 다들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때도 내가 몰랐던 이유가 왜 몰랐냐면 한국 TV가 나오고 있으면은 저기 한국이란 저기 지금 나오는 그이 TV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아 저게 한국이란 나라인데 한국이란 엄마 같은 경우에도 남조선이라고만 배웠대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한국 거려가지고 한국이 뭔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아 한국이 뭐냐면 남조선 보고 한국이라 한다 그래가지고 엄마도 한국이란 말을 중국에 와서 알았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만약 연변에서 거기 한국 드라마가 나온다고 쳐도 엄마가 그걸 보면서 보면아 저기 사실 한국인데 저기 옛날에 전쟁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한민 쪽이었는데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제 휴전 중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가면은 무사히 살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알려줬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랑 말이 통한다.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 가면은 우리를 잡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처럼 숨어 살지 않는다. 이렇게만 가르쳐준 거야. 그냥 이렇게만 알려주고 나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를 본 거지. 국정원에 갔다가 하나원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일 처음에 본 영화가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는 거 모른다는 게 그게 뭐 허언증이야. 중국 학교를 다니고 무조건 중국에 살았으면 한국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지금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아직도 완전 진짜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뭐그 말을 듣고 있는데 아니 나 그럼 모르는 거를 안다고 얘기했어야 했나? 그럼 나는 탈북스토리를 있는 그대로만 그냥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얘기한 건데 그럼 내가 거기서 과장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는 척을 했어야 했나? 내가 왜 괜히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왜 솔직하게 얘기하고도 내가 현직이란 말 듣고 내가 왜 이런 의문을 받아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보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중국에 넘어왔는데 어떻게 네가 대화가 됐냐 이러더라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게 두만강을 건너잖아. 우리가 내가 살았던 곳이 함경북도 언성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만강이랑 가깝거든요. 이제 뭐 걸어서 7시간 거리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가깝진 않겠다. 근데 가까운 축이잖아요. 두만강이라는 곳은 여기가 두만강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그 연변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부르잖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선족 사람들은 소통이 돼요. 대화가 돼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이 비슷해요.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한국말 서툴 때 내가 조선족이라 의심을 받을 때가 그래서 조선족이란 말을 의심을 받은 거예요. 조선족 말처럼 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중국이 딱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대화가 돼요, 조선족이랑은. 근데 조선족이랑 대화가 되기 때문에 대화를 했던 거고, 그리고 대화가 어디서 안 되냐면 내가 한족으로 팔려가면 대화가 안 돼요. 한족 사람들은 한국말 하는 사람이 단한 명이 없어요. 단한 명도 없었고, 나는 중국에 살면서, 한족에 살면서는 북한 사람이랑 한국 사람을 본적 자체가 없어요. 오직 그냥 한족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다녔어요, 저는. 그리고 연변에서 내가 많이 봤지. 연변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선족이랑 우리가 이제 대화가 되기 때문에, 넘어오면 바로 조선족이기 때문에 대화가 다 됩니다. 안될 수가 없어요. 엄마 목소리 조금만 높여줘. 엄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방송에서 나가는 거니까 엄마 썩 내면 안 된다. 엄마도 이거 듣고 썩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 내가 엄마한테 말한 적 있잖아.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면서 그리고 중국의 그 안쪽에서도 그 북경에서도 TV를 통해서 한국을 다 보여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모를 수밖에 없지. 네가 우리나라 말 배우지도 못한 나이, 중국 건너에서 또 한족도 속에서만 살았으니까 그집 양딸로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늘그한
그 당연히 중국 사람들만 사는 동네인데 중국말만 배우고 지금 북한말 배우나 북한 사람 하나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인연이 없는 데 가서 이제 홀로 팔려가서 샀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떠나서 내가 중국 학교를 다녔으면 학교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알려준대. 안 가르쳐주는 게 말이 안 된대. 그래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 한국이란 나라를 알려준다 한들 그거를 내가 살던 나라 한국이구나 이런 말 누가 배워주나 네가 아나 모르지. 그렇지 엄마. 한국이라 그 한국이라 안 하잖아. 남조선이라 가르치잖아. 학교에서 한국이라 하는지 남조선이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학교 때 북한에서 중국에 대해서 배웠다 하게 되면 중국 한족글만 한문만 배우지 한족글 태우치면 니하오 뭐 이런 거 배워본 줄 아나 모른다. 우리 조만간에 그 사람 중국말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한문만 배웠지. 아 근데 내가 나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 한국 자체를 몰랐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된대. 모르지. 네가 어떻게 한국을 아냐. 우리도 모르지. 다 몰랐지. 중국에 넘어오기 전에는 북한에서 교과서에서 남조선이라고만 배웠지. 한국이란 말 단어 대한민국인지 뭐 소한민국인지 우리가 그걸 알았나 몰랐지. 어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만 여기서 산 사람들만 한국이란 거 알지. 북한 사람 백인 백 사람 다 물어봐도 한국 어디냐 우린 몰랐어. 남조선이라만 알지. 왜냐 허리 끊어진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끊어진 거 말고 북한은 조선이라는 이런 단어만 계속 써서 우리나라 조선이고 북한이라는 것도 그닥 모르고 북한 반나라에서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도 몰랐고 조선이라고 다 부른 줄 알았어 우리도 또 북한을. 그런데 한국은 한국 사람들만 한국이라고 부르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지. 우리가 북한에 살 땐 한국이 뭔지 대한민국이 뭔지 모르고 엄마도 모르다가 중국 조선족 남다고 살면서 그 조선족 동네에서 한국에 돈 벌러 나왔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이 어디냐고 나도 그랬어. 그때 한국이 어디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째 북한에서 조선에서 살다 왔는데 한국 모르냐고. 그쪽이 끊어진 나라 저쪽을 남쪽을 그쪽을 한국이라 하지. 그쪽을 한국이라고 하던가요. 우리는 책에서 교과서에서 남조선이라 배워서 한국이란 말 알지도 못한다 그랬지. 그때부터 우리도 알았지. 중국 건너와서. 그러면 뭐 남조선이라고 알려주신 남조선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 어떻게 아나. 너는 우리나라 학교 눈앞에도 못 보고 유치원도 못 가보고 팔려서 한국이 그 나이 어린 나이 한국이 아니 중국이 팔려갔는데 중국 그 안쪽이 북경 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배워주는 사람 학교 있는지 없는지 교과서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 보고 물어보라 해라. 그 사람들 보고 중국 교과서 가서 지금 이래서 가서 알아보라 해라. 한국에 대해서 남선 대해서 알려주고 막 그렇게 살뜰하게 지금이 한국이 올림픽이 있은 다음에 한국이란 나라도 이게 발전하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됐지. 그전에는 그렇게 알려진 적도 없어. 그리고 중국이 너무 커가지고 나라가 커가지고 자기네처럼 큰 나라 미국 일본 무슨 호주 이런 큰 나라나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조그만 이런 소수민족 같은 이런 조그만 나라는 크게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도 큰 중국 사람들 큰 나라에서 살면서 조그만 나라에 알고 그 나라 어떻게 뭐 이름이 뭔지 제목이 뭔지 그렇게 알려고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뭐 북경에서도 뭐 한국 드라마를 틀어준다는 거야. 뭐 근데 북경 사람들이 한국들이 지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또. 지금 그런데 막 설사 그 전에도 틀어줬다고 해도 그게 남조선이 말 말도 못 알아듣는데 북경 사람들이. 뭐든지 그 사람들도 한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모르는데. 그걸 왜 틀리겠냐고. 남조선이 뭔지를 모르고 넘어갔다고 그거를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중국의 어느 나라에서 북한하고 한국이 허리 끊어지게 통일이 안 됐다는 거 가슴 아파서 그렇게 시시콜콜이 배워주는 나라가 어딨노? 그래. 그거 보고 어떻게 내가 한국을 모른다고. 그게 무슨 그게 못 배운 게 무슨 네 잘못이 모른다는 게 무슨 네 잘못이라나. 아니 그리고 아직 너한테 강요하는 그 사람들은 아니 뭐 학사나 교수나 됐다니 그 사람들은. 아니 근데 웃기는 게 그거 가지고 엄마 그리고 엄마 생각해봐. 내가 그거 가지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거짓말 할 이유가 있어? 알면 안다고 말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게 그게 방송이고 그게 정직한 거지. 모르는 거 안다고 뭐 저기 시끄럽게 같이 날아간 소리 해야 그게 그 방송하는 뭐 BJ 그 자격이라나. BJ든 BJ 아니라도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인데 뭐 딱 방송한다고 해서 그런 거 다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네가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은 세계 곳곳에 대해서 그렇게 다 잘한다니. 한국이 그렇게 세계적을 이런 말에서 다 알아야 된다는 이치가 어딨나? 그래서 중국에서 학교 못 다녀가지고 내가 엄마 학교 다녀가지고 내가 중국 한국을 몰랐다고 내가 허언증이래.
그거를 몰랐다고 하는 사람 머리가 헌청보다 더 심한 정신병자라고 해라. 응?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머리가 튀지 못했으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산다 그래라. 진짜 머리 튀으면 이 나라에서 그거 다 배우고 다 큰 나라 가서 아주 무슨 큰 일을 했겠지. 뭐 유엔 사무총장이나 뭐 했겠지.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 것까지 시비 닭갈지라는 그 사람 머리 통 속이야말로 신경한다. 정치과 가야 된다 그래라.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나라 없고 숨어 달려가고 어 숨어 살아야 되고 그 집에서 마음 써서 초등학교 학교 보내서 공부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한 나이지 그때다지. 무슨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한국에 대해서 몰라서 그게 안 되고 언중이라면 그럼 그 사람 머리는 지금 한국에서 뭐 하고 있다니 교수라니 어? 교원한다니 아이고 아주 그걸 못하는 머리니까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아, 내가 진짜 살다 엄마 진짜 내가 모른다 했다가 진짜 영 먹어보기 처음에 엄마 거짓말 했다 이게 전... 모르는 걸로 대답해야 그게 정직하고 오빠는 사람이 어 저기 뇌가 똑바로 돼 있는 거지 두뇌가 그걸 모르는 걸 다 아는 하고 무슨 까지 집어서 그 말도 되지 않은 말 거짓말 해야 그게 진짜라니 별 정말 그러니까 엄마 나는 그냥 나는 절대 뒷담화 듣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지 너도 그 뒷담화 듣지 않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게 물어보는 거지 이제 보명 씨가 이제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이제 뭐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몰랐다고 치지만 중국에서는 학교 교과서에 다 남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라고 이 말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TV에서도 다 보여주는데 왜 모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참 정말 진짜 우리도 엄마도 북한에서 저기 뭐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다 다니고 공부 다 했어도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뭐 저기 중국에 무슨 몇 개 성이 있고 뭐 무슨 시도기 몇 개가 이런 것도 다 잊어먹은 줄 알아다 배운 것도 근데 너네는 이런 거 저런 거 배우지 못하고 우리나라 말로 배우지 못하고 중국에서 세수할래 소리를 하는 이런 말 네가 학교 조금 다녔는데 그거에서 한국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고 남수선 모른다 그걸 모른다는 게 좀 어린아이 건너가서 우리나라 말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말 배우면서 중국말로다가 한쪽 말로 쏘글쏘글한 말로다가 남수선이라 하면 한둘 한국이라 한둘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어떻게 알고 네가 배웠겠나 그러니까 그럼 내 말이 그 말이 엄마 들었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했어 내가 설사 들었다고 해도 그게 뭔지 모르고 넘어갔을 거라고 모르지 북한에서부터 남조선 몰랐는데 배워야 하는데 배웠어도 중국에 발려가서 몇 달만 지나고 1대1로 우리나라 사람이 없으면 한쪽 사람들 속에서 쏠라쏠라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 말만 배우고 그 사람 말만 듣고 TV만 그 사람 TV만 보면 우리나라 말 다 잊어먹게 돼서 네가 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네가 엄마를 말도 못해서 마마라고 불렀잖아 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다 잊어먹었던데 나 이름 다 까먹었었지 그런데 무슨 한국을 몰라고 남조선을 몰랐대서 그거를 무슨 허언증이라 하는 그거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또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으라 해라 진짜 말도 안 된다 그치 엄마 어쨌든 알겠어. 그런 사람들과 일대일 하지 말라니까. 일대일 안 하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내. 내 관리자면 너 네가 먼저 저기 뭐야, 정신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과 일대일 하지 마. 알았어, 알겠어. 그거는 엄마가 말했지 항상. 너는 그거 아는 것만 말해라. 모르는 것 말하지 말라. 엄마가 말해줘서 이 엄마 정확한 것만 말해줘 돼.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말해라 그랬지. 알겠어, 엄마. 엄마 알았어. 아이 자는 거 막 깨어난대. 깨나? 엄마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알았어 엄마 나중에 통화해. 신경 쓰지 마. 이제 여러분들 들었죠? 조선족은 어떤 건지 잘 모르. 조선족이라는 게 같이 우리가 대화도 되긴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탈북해가 중국으로 왔을 때 신명을 구걸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지. 이제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쌀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이러면은 쌀도 주고 밥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자식으로 팔려갔던 거지. 근데 자식으로 팔려갔던 것은 한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대화가 안 됐던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연변이었기 때문에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북한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됐던 거지. 근데 막 안 좋은 소문도 있었어요. 막 중국 사람들이
이제 피도 막 뽑아간다, 막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막 그리고 막안 좋은 곳으로 막 팔아넘긴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대부분이고, 그래도 중국에도 몇몇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나쁜 사람들만 있었으면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식량을 구걸해가지고 북한에 간 적이 없었겠지. 진짜 도움 준 사람들 많았지만, 근데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임시매매 걸려가지고 이제 팔려가는 거지.